로알 아문센. 1872년 7월 16일에서 1928년 6월 18일. 노르웨이의 극지 탐험가로 1911년 인류 사상 최초로 남극점 도달에 성공하였다. 그 후에 북서항로 항행에 최초로 성공, 북자극 위치를 확인했고, 북동항로 항행, 북극점 상공 통과 횡단 비행에도 성공했다. 선원의 아들로 보르게에서 태어나 소년 시절부터 북극 탐험을 꿈꾸었다. 크리스차니아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였으나 1895년 1등항해사가 되고 1897에서 1899년 벨기에 남극 탐험대에 참가하였다. 이어서 탐험가 F. 난센이 조언을 얻어 북자극 및 북서항로의 탐험을 기획, 1901년 그린란드 해양을 조사하였다. 1903에서 1906년 소형선 이외아호를 타고 대서양에서 북극해를 거쳐 태평양에 이르는 북서항로 항행에 사상 처음으로 성공하였으며 이 항해에서 북자극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1909년 미국인 아리피어리가 북극점에 도달하자 목표를 남극으로 바꾸어 1910년 불항으로 남극 탐험을 떠났다. 러시아의 고레만 대빙벽에 기지를 설치하고 개설매로 남극점을 향해 출발한 지 55일 만인 1911년 12월 14일 인류 사상 최초로 남극점 도달에 성공하였으며 영국의 스콧 일행보다 35일 앞섰다. 1918에서 1920년 모도호를 타고 북동항로 항행에 성공하였고 1925년 미국의 엘레즈워스와 함께 비행정에 의한 북극비행을 시도하였으나 실패, 1926년 다시 엘즈워스, 이탈리아의 유노벨레와 함께 비행선 노르게호로 스피츠베르겐으로부터 알래스카의 테러까지의 북극점 상공 통과 횡단 비행에 성공하였다. 1928년 노벨레 일행의 북극 탐험대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구출하기 위해 비행정으로 퍼롬스의 기지를 출발하였으나 돌아오지 못하고 조난사하였다. 저서에 남극점 북극해 최초 횡단 등이 있다.